안녕하세요. 다이어터 램블 부부예요. 제가 오늘은 유청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그릭 요거트 만들고 나면 항상 유청이 남잖아요. 그뭐 리코타 치즈라든지 뭐 코티지 치즈 이런 거 만들고 나면 유청이 남는데, 사실 저는 그동안 유청이 남으면 그냥 항상 뭐 이렇게 막 샤워할 때 쓰거나 얼굴 세안하거나 그랬었거든요. 그 유청이 좋다고 해서. 근데 제가 여러 가지로 찾아보니까 이 유청이 정말 좋은 아주 고영양가 음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청은 공복에 한잔 그대로 마시는 게 다이어트는 물론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해요. 두 번째는 유청으로 드레싱을 만들어 볼 거예요. 유리볼에 소금, 유청, 올리브유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샐러드 채소로 청상추랑 케일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토마토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샐러드 접시에 채소들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썰어 놓았던 토마토를 듬뿍 올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놓았던 유청 드레싱을 뿌려주세요. 이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여기에 좋아하는, 저는 냉동 블루베리를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슬라이스 아몬드, 그리고 호박씨, 피칸까지 올려주면 맛있는 유청 드레싱 샐러드를 만들 수 있어요. 저 자른 사과, 케일, 유청을 넣어주세요. 핸드 블렌더로 갈아주세요. 유리컵에 따라주세요. 짠! 유청을 맛있게 먹는 세 가지 방법 잘 보셨나요? 우리 그릭 요거트 만들고 나면 항상 유청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유청을 버리지 마시고 오늘 활용한 레시피를 한번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유청은 공복에 그대로 마시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요 이제 시큼한 맛이 약간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샐러드, 드레싱으로 해도 얘가 또요 새콤하고 이 시큼한 맛 때문에 좀 이렇게 상큼하게 즐길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사과 케일 주스도 정말 맛있어요. 근데 저는 유청을 직접 먹어보니까 이렇게 과일 음료처럼 먹을 때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어떻게 램블 부부는 과일 음료들을 맛있게 먹고 있는지도 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도 꼭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